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혼내하지 않는
Thank you.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은 걸 믿고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장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그냥 주의 깊지 않게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열두 바구니가 남겼고 오천 명이나 많이 남겼더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남는 인생을 살더라.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설교로 들었을 것이고 많이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단독적인 사건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엇과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을 보면 무엇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알아야지 오늘 배경도 또 이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대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들에게 뭐 어떤 명령을 하다라 해서 그것을 순종한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이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보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시키신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신 일, 그리스도가 시키신 일을 순종을 하고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등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쭉 읽어보시면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둘씩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전도하라고 파송을 한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또 헌신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둘씩 보내셨죠? 그랬더니 귀신이 쫓아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순종의 법을 알게 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그리고 먹어라. 쉬고 먹으래요.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너희들 저기 잠깐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쉬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보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한 것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한 자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까요? 보상하지 않으실까요? 보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저도 제 자신을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신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면 저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그 시키신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힘과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시편을 읽다가 많이 깨졌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이 깨뜨리시더라고요. 시편 58편 한번 볼까요? 시편 5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8편을 다 읽으면 좋은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편 58편 11절 말 그대로 시죠. 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그냥 읽을 양을 채우려고 그냥 읽으시면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깊이 깊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야지만 아 이 그제서야 조금씩 이 시인의 그 마음과 시인이 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조금씩 눈뜨게 될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유로다. 제가 어디서 무릎을 탁 쳤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심판하셨죠, 지금? 땅에서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도 여러분 이 땅에 범죄한 인류에게 베푸신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심판하고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늘에서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신앙을 고백으로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을 고백으로만 신앙을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악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내 의를 이루려고 내 열심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내 열심에 이루어서 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자기 수고요, 자기의 노력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일품으로, 무임금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냥 출애굽을 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해서 내보냈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무일푼으로 임금도 받지 않고 그냥 광야에 나가서 생활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했는데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에 그 금박이를 붙이는 것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그 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무일푼으로 그냥 광야로 쫓겨난 줄 알아요. 출애굽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볼까요? 12장? 출애굽기 12장.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출애굽할 거니까 지금 당장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다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 가서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다 받아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뭐하라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애쓰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살고 시킨 일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맺게 될 줄 그리고 맞이하게 될 줄 받게 될 줄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키신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것이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 못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음식도 먹고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과 제자들의 이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가르치시는 그 동기가 뭐냐면, 한번 그 볼게요. 또 한번 보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한적한 곳에 갔어요. 쉬려고.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오죠. 3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라고요?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동기가 뭐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뭐든지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열쇠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땀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목사 김정무 목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시간이 오후에서 이제 저녁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그 백성들은 조금씩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물을 먹기도 하고, 가죽 부대를 열어서 물을 먹기도 하고, 가지고 온 전병을 뜯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 줄 한번 보게요.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 다 같이요. 35절 보면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하죠? 때가 저물어가매 누가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이것이 문제네, 저것이 문제네 하고서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 이게 문제네 하고서 문제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보다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의가 사람인지라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다가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보였잖아요. 문제가 보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나의 주인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 순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단점과 장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일 때마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겠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안한 거. 왜 제안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병자를 내어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단 말이에요. 병자를 고쳤지, 귀신을 내어쫓았지,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대답했죠?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지금 여기 빈들입니다. 빨리 시장에 가서 이들을 보내서 빨리 배고픔을 채우게 하소서. 이 제자들의 물음에 그리스도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 문제를 봤으면 네가 해결해. 네가 그 문제를 봤으면 네가 해결해. 나 없이도 한번 해결해봐. 이건 고발이죠. 어떻게 주님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책망이에요. 나 없이도 한번 해봐. 하나님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저주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일을 한다? 이거는 세상 일과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들의 해결책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해결책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의 해결책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우리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커지고 성장되어지고 이제 회의도 하게 됐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효과적인 답을 내놓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으면 회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지금 이들은 귀신을 내어줘도 비합리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왔어요. 병자를 고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악하고 죄인이라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까먹어요. 은혜를 다시 쏟아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군대 귀신 여기 한번 배웠었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걸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제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걸 거절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시죠?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걸 가지고 전해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전도 많이 했죠? 내 의와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전도한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지 아세요? 연약한 자는 내가 했다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 연약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뒷절 한번 계속 볼게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는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요. 떡을 먹는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요?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자, 이제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떡을 그리고 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떡이 이 오병이어가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불어나는 것을 누구만 보고 있죠? 제자와 무리 다 보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만 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많아지는 것,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이게 많아지고 어떻게 많아지는 것을 지금 제자들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무리 전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많아지는 과정을 제자들만 보고 있어요. 제자들만 보고 있는 것, 이 광경을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어떻게 많아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만 그 많아지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무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단 말이에요. 의기양양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일 때 그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런 병자를 고치고 그런 귀신을 내어줬는데 정작 여기서는 이성을 사용하고 효과적인 것을 얘기하고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먹일 때 그냥 단순히 배고픈 것을 보았고 그들이 허기진 것을 보았고 효과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으로 움직이지만 나는 모든 사역을 할 때 불쌍히 여김을 기초로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단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그냥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막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 안에 불쌍히 여김,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이 축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감사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자들 앞에서 축사하셨을까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역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이 사는 사람들처럼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려고 해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있고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것과 이 효과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그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인 것을 지금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 엎드리며 사랑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